시간입니다. 오늘은 마카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마카롱은 우리 막내딸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쿠키예요. 그래서 맛있는 레시피로 좀더 쉽게 우리 막내딸이 이 영상을 보고 잘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. 마카롱은 쉬운 베이킹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주 까다로운 그런 베이킹이죠. 하지만 누구나 이 영상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실패 없는 마카롱 만들기 재료입니다. 계란 흰자, 설탕, 슈가 파우더, 아몬드 파우더, 바닐라 에센스입니다. 마카롱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몬드 파우더입니다. 한 컵입니다. 슈가 파우더 3분의 2 컵입니다. 아몬드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는요, 체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아몬드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를 체에 내려놨습니다. 그 다음에는 계란 흰자로 머랭을 만들어 줄게요. 계란 흰자 2개분입니다. 설탕 3분의 1컵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계란 흰자에 설탕 3분의 1컵을 미리 넣어 놓겠습니다. 네, 흰자 머랭을 만들겠습니다. 저는 이 머랭을요, 완전히 머랭을 만들지 않고 한70% 정도만 머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요, 자국이 생기는 정도예요. 조금만 더, 그러니까는 머랭을 한 70%만 머랭 올릴 거예요. 이렇게 자국이 생길 때 얘가 70%입니다. 네, 지금 머랭을 70%만 내준 상태예요. 이렇게 채쳐준 아몬드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입니다. 네, 넣어줄게요. 섞어주고요. 일단 식용색소 레드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. 네, 이 정도만 넣어주면 핑크색 마카롱이 될 거예요. 지금 마카롱 아주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. 70% 정도만 내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마카롱 아주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. 예, 반죽이 살짝 퍼지는 정도, 예, 그 상태가 될 때까지만 마카롱 아주를 해주고요. 예, 이제 짤주머니에 넣어서 짜주도록 하겠습니다. 팬에 짜주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다 짜졌어요. 딱한 판이 나오네요. 이제 이것을 금방 오븐에 넣으면 안 되고요. 40분 정도 아마 말려줘야 될 거예요. 우연히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마른 다음에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말려주겠습니다. 네, 한 4, 50분 말려준 것 같아요. 겉면이 이제 이렇게 다 굳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븐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. 150도 오븐에서 15분 구워주면 되겠습니다. 화씨 오븐은 300도 오븐에서 15분 구워주면 됩니다. 오븐으로 들어갑니다. 네, 이렇게 예쁜 마카롱이 나왔어요. 아주 하나도 터지지도 않고 이쁘게 잘 나온 마카롱 꼬끄입니다. 네, 마카롱 꼬끄에 이제 크림을 얹어 보겠습니다. 네, 마카롱에는요, 버터크림, 땅콩크림, 치즈크림, 초코크림, 여러 가지 크림을 얹을 수 있죠? 네, 또 다음 영상에서 이런 크림 만드는 법도 찍어 보겠습니다. 예쁜 마카롱 완성했습니다. 네, 오늘 마카롱 어땠나요?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헬렌의 키친입니다.